안녕하세요. 눈쟁전자입니다. 이번에는 SSD. SSD를 하나 소개하려고 나왔어요. 무슨 SSD냐면, 웨스턴 디지털사의 WD 블랙 3D NVMe SSD입니다. 네임이 좀 길죠? 네. 기존에도 있던 제품이에요. 이름은 비슷한 제품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달라진 점은 기존 제품에서는 3D TLC를 사용하지 않고 샌디스크의 15나노미리 그냥 TLC 낸드를 사용한 제품이었었는데 이번에 64단 3D TLC 낸드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2D 낸드에서 3D로 바뀐 게 엄청나게 크게 바뀌었죠. 그리고 컨트롤러도 바뀌었습니다. 컨트롤러도 기존의 마벨사의 컨트롤러에서 자체 제작 컨트롤러로 바뀌었고요. 속도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공식 스펙상에 표기된 스펙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속도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꽤 빠르죠? 연속 읽기 속도가 3500mbps면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 상급의 M.2 NVMe SSD라고 볼수 있습니다. 원래 웨스턴 디지털사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만 만드는 회사였었죠. 하지만 언제 인수했지? 2016년인가 2017년인가? 샌디스크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SSD도 만들기 시작했었어요. 제일 초창기에 인수하고 나왔던 제품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샌디스크 회사의 제품의 네이밍만 바꿔가지고 나왔던 제품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신제품이 나온 거죠. 3D 낸드로 제작을 해서 신제품이 나온 거예요. M.2 NVMe로 해서. 용량은 1TB, 500GB, 250GB로 출시가 됐고요.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제품은 1TB 제품입니다. 단면이에요. M.2 NVMe SSD 제품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단면으로 출시가 됩니다.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고 전면에만 칩이 있는 형태로 출시가 돼요. 그리고 내구성은 용량별로 200에서 600TB 리튼까지 보증이 되고요. 평균 고장 시간 같은 경우는 175만 시간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보증 기간 같은 경우는 5년이고요. 가격은 14만 9천 원부터 58만 9천 원까지 평범한 가격대로 출시가 됩니다. 스펙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 1TB 제품으로 벤치마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크는 화면에 보이는 환경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 벤치 결과는 순차 읽기와 쓰기 속도가 공식 스펙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K 랜덤 벤치 결과는 화면에 보이듯이 꽤 높은 속도로 나왔습니다. 실체감에서 중요한 4K QDEV1의 읽기 속도는 51Mbps로 준수한 속도로 나왔습니다. 나레온 더티 테스트 결과로는 SSD의 용량이 거의 다 찼을 때인 더티 상태에서도 속도 저하가 전혀 없이 사용 가능했고요. 최고 속도는 2600Mbps 가량 나왔던 게약 14GB 전송 후에 속도가 1500Mbps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캐시 용량을 넘어서더라도 초당 1.5GBps 수준으로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높은 속도로 대용량 파일도 옮길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평균 속도 50% 미만 구간이 1.6%로 연속으로 파일을 옮길 때의 속도의 편차가 적었습니다. 속도를 제외하고 중요한 테스트인 억세스 타임 테스트도 진행을 했습니다. 억세스 타임인 결과 값은 엔빌 스토리지 테스트에서 4K QDEV2에서 QDEV 32까지의 종합 레이턴시 결과를 평균을 내서 구했습니다. 결과 값은 0.189ms로 M.2 NVMe SSD답게 아주 낮은 값을 보여줬습니다. 벤치마크 프로그램 말고도 이제 실체감 측정을 위해서는 게이밍 벤치마크도 한번 해봐야겠죠. 게이밍 벤치마크 같은 경우는 배틀그라운드 하나만 진행을 했습니다. 측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배틀그라운드 대기실에서 맵은 에란겔로만 선택을 하고 스타트 버튼을 누른 후에 그 검은 화면
이제 방이 잡히고 배틀그라운드라고 뜨는 그 검은 화면이 뜨고 난 후에 시작을 해서 그 로고가 없어지고 에란겔의 대기실 장소가 보이기 전까지의 시간을 측정을 했습니다.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5회 측정 후에 평균 값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결과는 7.4초로 10초 이내에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라면 배틀그라운드를 즐기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혹시나 게임이 중간에 튕기더라도 이제 재접속 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런 튕김 현상에서도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교 대상군이 없어서 살짝 아쉬웠지만 단일 대상 결과물만 봐도 굉장히 빠른 속도의 SSD라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회사들이 3D로 제작한 SSD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제품군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굉장히 좁은 편이었었는데 이제 웨스턴 디지털사의 웬디 블랙 3D NVMe SSD라는 제품이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선택지가 하나 더 늘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눈쟁전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싫어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